그다음에 이제 액티브한 방법론 중에서 기술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지금 제가 앞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시장의 가격이 하여튼 뭐 내가 분석한 가치보다 이 기업은 한 뭐 야 그래도 주가가 얘는 한 5만 원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왜 2, 3만 원 뺏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싸. 이렇게 사는 거죠. 또는 이 기업은 지금 5만 원에 거래되지만 뭐 몇 년 뒤면은 10만 원, 15만 원 갈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 기업을 이렇게 몰라주지? 뭐 이러면서 사는 게 이제 이쪽의 기본적 분석이고요. 저쪽 기술적 분석은 아니다. 이미 주가에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어떤 견해가 다 반영돼 있다, 가격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기업이 정말 뭐 저평가되어 있고 싼지 아니면 비싼지에 대해서 이미 다 반영돼 있는데 그거 굉장히 시건방진 소리 하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요즘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저 주식을 이제 어항 속의 물고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누구나 다 쳐다보고 있는 거다 이거죠. 특히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뭐 대부분 삼성전자가 어떤지 뭐 LG화학이 어떤지 뭐 그거 조금만 보면은 뭐 그 기업이 건강한지 아닌지 정말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지금까지 정보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 가격에 다 반영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후견지명이라는 용어를 굳이 한자로 써놨는데 다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주가의 미래를 그렇게 내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그 기업의 마케팅 상황 뭐 제품이 잘 팔리는지 뭐 등등등 종업원들은 훌륭한지 기업 그 대표와 뭐 이런 거 분석하는 건 그거 다들 아는 얘기다. 그거 뭐 싼 거 비싼 걸 내가 어떻게 가린다는 거 자체가 조금 뭐 강하게 말씀드리면 아이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여러 프로들 아마추어들에 대한 약간 모독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의 기술적 분석은 여기 그래도 주가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정 아래서 출발하고 모든 이런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 정보는 이미 거래된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다. 단 주가라는 거는 어떤 규칙적인 잘 읽다 보면 도표를 가지고 특히 읽다 보면은 규칙적 어떤 주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걸 잘 미리 파악을 해내면은 괜찮은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포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함으로써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고 요 책이 이제 그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전부 장점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근데 그 객관적인 장점이 이제 객관성하고 규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 고르는 방법이나 이런 거 좀 말씀드리겠지만 뭐 주식시장 격언 중에 주식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죠. 주식 한번 잡으면 욕심 때문에 못 팔고 또 막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그 손실 날까 봐 막 스스로 아 이 기업은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마치 이혼 못하는 것처럼 배우자 한번 선택하면 그 주식 배우자는 뭐 그러는 게 뭐 의미가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요즘에 또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근데 주식을 그럴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무슨 그 기업 대주주도 아니고 그냥 주식 거래 시장에서 그냥 이렇게 나 좀 돈 벌려고 샀는데 내가 왜 그 기업이 잘 되고 말고 그렇게 연연 할 이유가 없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팔고 또 적정 수익 났으면 빨리 팔고. 그래서 기술적 투자의 최대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어떤 객관성과 규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주식과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단점은 추세와 지표를 보는 데 있어서 좀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 이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는 분석 여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중간에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하나 이제 시대적 배경이 제가 요 책이 나온 게 1987년 88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 스탠 와인슈타인이라고 주로 활동했던 시대가 이제 7, 80년대인데 이때 미국 주식 시장은 사실 굉장히 좀 그 다우존스 지수 아시죠? 다우존스 공업 지수 그래서 뭐 DJIA 뭐 이런
그 미국 시장의 지표인데 뭐 S&P 500하고 지금 다우존스가 3만이잖아요. 그게 3만 달러가 평균이라는 가격 지수거든요. 근데 7, 80년대에는 다우존스 지수가 1000달러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못 오르고 많이 가봐야 뭐한2000뭐 이렇게 가고 1000, 1000 밑으로도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으로 몇년전 우리나라 코스피처럼 이때 이 양반이 이제 이런 약간 박스권 장세에서 굉장히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전체 어떤 장의 어떤 패턴으로 봤을 때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 특히 왜냐하면 이런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선택하는데 상당히 좀 강점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도 뭐 제가 그때로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걸로 알려 있고 또 하나는 그 이런 시장에서 그때 그천 2000 왔다 갔던 다우존스 지수가 이제 90년대 말에 IT 버블 있고 해서 미국 시장이 90년대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 뭐 클린턴 행정부 때 미국이 뭐 재정 흑자가 나가지고 뭐 부채도 갖기 시작할 정도로 경제가 호황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다우존스가 이제 한 14,000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이었던 게 14,000까지 갔으니까 뭐 미국 시장이 90년대 어마어마하게 좋았죠. 나스닥 지수도 뭐 몇백이었던 게 5,000까지 가고. 그런 장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누가 각광받았냐면 워렌 버핏이에요.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적인 대부호로 알려진 게 90년대 말이에요. 워렌 버핏이 7, 80년대에도 프로들 사이에서는 좀 알려졌었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정도로. 그때 누가 유명했냐? 이제 이런 사람이 유명했던 거고 또한 가지는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미국의 피델리티 자산운용사라는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에 그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상대로 마젤란 펀드라는 걸 운영했었는데, 그게 이제 주식 액티브 펀드예요. 이 사람이 이게 세계 최대 펀드를 만들었어요. 1, 2만 불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십조짜리 펀드를 20년에 걸쳐서 만들었는데 이 박스장에서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 안 나지만 뭐 처음엔 어떤 사람 나중에 1억 넣었으면 몇백억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성과를 낸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피터 린치라고. 나중에 검색해보시면. 그 사람도 이 기술적 분석도 하고 이제 기본적 분석 두 개를 다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전에 제가 90년대 후반에 피델리티에서 이제 뭐 고문 같은 거할때 투자자 교육 같은 거글 쓰고 한걸 읽어봤는데 이제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조언을 하면서 한 가지 말씀 그 장반이 써놓은 글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있어서 이제 얘기 드리는데 본인이 이게 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평소 해보고 싶은 게 스킨스쿠버였대요. 그래가지고 스킨스쿠버 교육을 받으러 이제 막한두 달짜리 끊어서 이제 다니는데 막 이론 교육도 열심히 하고 또 풀장 가서 또뭐 이렇게 실습 교육하고 한참 숙달된 다음에 이제 바다에 나가서 진짜 그것도 얕은 데서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좀뭐 중간치 그 다음에 깊은 데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산소 호흡기도요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한 시간짜리 주잖아요. 그럼 제대로 이렇게 훈련 안된 사람은 한 시간을 다못 쓴대요. 뭐또또 위기 상황 닥치면 이렇게 막 벗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게 스킨스쿠버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이게 굉장한 훈련을 필요로 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아마추어 투자자들한테 조언하는 게 주식 투자에 이렇게 아무런 그 생각 없이 뛰어드는 거를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산소통 메고 심해로 빠져드는 그 스킨스쿠버다. 그러니까 앵간하면 하지 말고 이제 자기 같은 프로들한테 맡겨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하여튼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주식이 그래서 그냥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더군다나 요즘 뭐 젊은이들 뭐 우리 아들이 코리안 코스피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이제 뭐막 뛰어들고 하는 요즘 무슨 뭐 부동산에 연구를 하더니 드디어 이제 주식까지 막 연초부터 난리가 아니던데 예전 저 같은 사람으로서 보면 이제 그런 얘기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좀 걱정이 돼요. 예.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마침 우리 오 소장님께서 좋은 책을 적시에 내셔서 이렇게 한번 공부하시고 또 제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지금까지도 별 재미 없으셨겠지만 이제 좀 더 재미없는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증권사 요즘 이렇게 해보신 분은 HTS라 그러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딱 접속하셔가지고 아이디 비번 치고 들어가셔서 뭐 그래프 딱 보면은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떠오르죠. 해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코스피 업종 그래프고 그 다음 거는 제가 조금 뭐 코스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별 볼 일 없는 지금까지도 이거 딱 그 1월 초까지 제가 폭등했던 날까지 해놨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래가지고 아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게 주 단위로 폭한 거니까 이게 코로나 왔을 때 폭락한 거고 최근에 이렇게까지 폭등을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주 단위로 그린 그래프를 이제 주간 그래프 또는 뭐 요 봉 차트라고 그래가지고 주봉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런 선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선들이 있고 그 주간 주간에 또는 데일리 데일리 매일 매일의 가격을 표시하는 이런 그 요 캔들 차트라 그러는데 요 요걸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요거 안 써요. 요 그래프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이동 평균선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그날 그날의 주가라고 그러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딱 치면은 그래프 치면 이제 보통 이게 딱 떠요. 어느 회사나. 그럼 이걸 가지고 좀 조금은 볼 줄을 아셔야 이 책 내용을 이해하고 이 책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재미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어떤 건지는 알겠죠. 주간 단위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3년간에 걸친 그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에 보시다시피 아까 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코스피 우리 주가 인덱스가 2000하고 한 2500 사이에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여서 뭐 코스피를 이제 박스피다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놀린 거죠. 제대로 수익도 못 내고 왜냐하면 또 상대적으로 그 고식 시간 동안에 미국 시장 여기 안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막 미국 시장으로 많이들 가고 막 이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뒤에서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신세계 같은 거는 오히려 2018년 초에는 최고로 막 47만 5천 원까지 갔지만 최근에는 24만 원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고 뭐 코로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장사 그렇게 잘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 마트들도 뭐 적자 난다고 하잖아요. 또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안 이렇게 막 상승을 쫓아가지 못하는 이따 상대 수익률 말씀드릴 때 한번 말씀드릴 이런 그래프가 있고 이제 차트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책으로 이제 돌아오면 그래서 몇 가지 그 용어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 봉 차트는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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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처럼 지금 생긴 요게 주가의 그 여기서도 지금 주간 그래프를 쓰고 있는데 주간 단위 주가를 요렇게 나타난 요 톱니가 주가고요. 그다음에 요 요렇게 부드럽게 돼 있는 선이 추세선이라고도 하고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는데 이동평균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막대 그래프는 거래량이고요. 요렇게 박스권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를 요 트레이딩 범위라고 하는데 박스권 하단에 요렇게 금을 그으면은 지지지역이라고 하고 박스권 상단에 요렇게 있으면 저항지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요 정도 수준에 내려가면 어떤 사람들이 싸다고 그래서 막 몰려오니까 지지 지역이고 요때는 요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파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항 지역이고 요건 낮을 때고 또 요건 이제 좀 높을 때고 그래서 지지 지역, 저항 지역. 그랬다가 요 이동 평균선이 요렇게 내려갈 때
주가가 이동 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때를 붕괴라고 그러고, 요렇게 내려가는 거 하향세. 그다음에 주가가 요 부드러운 선인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이제 돌파라 그러죠. 그다음에 상향세. 그래서 요거는 뭐 그렇게 그냥 뭐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앞서 있는 이 각각의 톱니 주가가 아닌 이 부드러운 선을 구하는 아까 이 저자는 30주간의 이동 평균선을 냈다고 하는데, 그럼 이동 평균선이 뭐냐? 요거는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데일리 주가만 보면은 이게 그동안에 어떻게 쭉 진행되어 있는지 하루하루의 편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걸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동, 우리 이게 영어로 무빙 에버리지인데 우리말 이동 평균선 번역이 꼭 적합하진 않은 것 같은데, 보통 제가 아까 뭐 5일, 20일 아까로 돌아가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뭐 5일, 10일, 30일, 60일 뭐 이렇게 해서 그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 단위니까 주라고 만약에 생각하면은 요 날짜에는 고전 거래한 다섯 날짜에 주가를 다 더한 다음에 요 평균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주가가 9, 11, 9, 10, 11 이렇게 다섯 개가 움직였다 요 날까지. 그러면 요거 쭉 더하면 50이잖아요. 그럼 50을 5로 나누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획한 그 구간에 한 주간 예를 들면 또는 뭐 한 달간에 다섯 네 개, 아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주간으로 하면 다섯 날짜에 뭐 끄트머리 날짜에 그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밀어가면서 하나씩,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쭉 평균을 내면은 그 평균 가격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쭉 이은 선이니까 과거 숫자들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누적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고, 그 데일리 또는 주간 주간의 어떤 그 주가가 아니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쭉 거래한 일정 기간의 주가가 누적돼가지고 그걸 평균한 거니까 사람들이 그 기간에 좀 누적적으로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좀 더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빨리 떨어지지만 얘는 과거에 높았던 게 있었으니까 천천히 떨어지겠죠. 또 반대로 얘는 주가는 빨리 올라가지만 얘는 과거에 낮았으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완화시킨 주가니까 요 과거에 누적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에는 뭔가 여기서 신호를 준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 누적된 것들이 쭉 사람들이 거래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획 돌변해가지고 누군가 참여자들이 많아져가지고 팔자가 예를 들면 많아져가지고 에이 이 기업 못 쓰겠어 이러고서는 이때는 갑자기 이제 그냥 확 팔아버리니까 이제 하향 돌파가 나오는 거고 붕괴되는 거고, 이때는 과거에 이렇게 쭉 누적돼가지고 거래된 낮은 주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쫙 쌓였던 거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싸니까 사자는 사람이 많이 몰렸으니까 이때는 이 저항선을 돌파해가지고 과거에 누적된 이 이동 평균선을 확 돌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적으로도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동 평균선이 이 책의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과 요 그 30주간으로 찍으면 보통 제가 아까 3년간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보통 한 1년 단위로 4개월에서 12개월 단위로 이제 투자하는 거를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주식의 단계를 파악하고 이 단계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그 시점, 하향이든 상향이든 그때를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라라는 거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동 평균선은 이해가 되셨죠? 이런 게 저 주가 아니고 뭐 기업이나 그 저 장사 영업하시는 분들도 쓸 수 있어요. 데일리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막 변동이 심하지만
그거 가지고만 보면은 전체를 내가 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좀 미래를 예상하려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 평균 매출액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선으로 쭉 이어보면 이렇게 스무스하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혹시 뭐 기업에 근무하시거나 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응용해가지고 본인의 매출 이동 평균선 같은 거를 이제 한번 구해보실 수도 있죠. 심심하시면. 예. 한번 이렇게 직접 항상 수리적 계산은 산수는 한번 내가 직접 해보는 거하고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틀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데이터, 매출 데이터도 좋고 본인이 투자하시는 기업의 기업 데이터도 좋고 해서 이동 평균선은 한번 좀 구해보시라 그래서 이 책에서도 좀 구해보라고 합니다. 예.